안녕하세요. 핏 의료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덤벨 다이아고널 던지 동작이 되겠습니다. 다이아고널 하면 이제 대각선이라는 의미를 받는데요.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덤벨 던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. 자, 준비된 자세 보실까요? 자, 발을 앞으로 똑바로 뻗는 대신에 45도 각도로 뻗어줍니다. 그리고 던지 동작을 대각선 방향으로 취하게 되죠. 몸 약간 틀어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. 이 동작이 끝나면 또 다른 쪽 다리로 바꿔서 네.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. 역시 이 방법도 덤벨 런지를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하 운동만 할 수가 있죠. 즉 고정된 위치에 변화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역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마치 그 전신을 다 이용해서 네, 운동하듯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위도 자극을 주자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운동이 개발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운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덤벨 런지를 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네, 편중돼서 고립될 수 있는 그 근육 부위를 다양하게 자극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네, 몸의 형태가 균형이 잘 맞추어지도록 네, 해주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